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에 부산 국제영화제와 부산 국제락페스티벌을 다녀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국제락페스티벌 후기와 꿀팁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 국제영화제 꿀팁과 후기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프 간다고 하면 거기 왜 가? 거기 볼 거 있어? 뭐 볼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꼭 한 번씩은 계세요. 그 가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국제영화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여러 나라의 영화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이렇게 상영을 하는 그런 행사를 국제영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국제영화제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죠? 칸, 베니스, 베를린 이렇게가 3대 국제영화제입니다. 칸 영화제는 프랑스에서 열리고요. 베니스는 이탈리아, 베를린은 독일에서 열리죠. 그 외에도 여러 다른 국제영화제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다고 말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감독이 상을 받은 게 있죠. 아시죠? 바로 최근에 상을 받았던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 칸의 황금종려상을 타면서 굉장히 핫했죠. 황금종려상은 칸 영화제 최고상입니다. 요거를 봉준호 감독님께서 수상을 하셨죠.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또 유명한 우리나라 감독님께서는 임금택 감독님의 시바지가 고 강수연 배우의 여우주연상을 탔었죠. 베니스 영화제에서요.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의 오아시스가 감독상을,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수상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김기덕 감독님의 피에타가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이 베를린 최고의 상이죠. 그 황금 사자상을 수상을 했던 피에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짧게 해드릴 수 있는데 국제영화제를 가는 이유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양한 시각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만들어낸 작품들을 보면서 다양한 영화의 영화를 감상하면서 다양한 시각, 다양한 시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책도 한 가지만 파고들면 전문적이게 되지만 다양하게 다독을 하게 되면 폭을 넓게, 사고력을 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국제영화제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감독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시각들의 시선, 인생에 대한 의미들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부산 국제영화제를 거의 매년 빼놓지 않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녀오게 되었죠. 이 부산 국제영화제의 꿀팁을 하나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일단 이제 예매 기간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올해는 10월 달에 했는데 뭐 매년 10월 달에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을 기억을 해놨다가 예매권을 미리 사두시면 좋습니다. 이 비프 예매권을 미리 사둬가지고 예매를 할 때 쓰면은 굉장히 빠르게 예매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예매권을 구입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당일날 하셔야 되는데 좋아하는 보고 싶은 그런 영화들을 뽑아놓습니다. 비프 카탈로그를 보고 올해 국제영화제에서 내가 보고 싶다 하는 영화들을 몇 편 뽑아놓고 그 중에서 제일 보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뽑아놓고 좋아하는 보고 싶은 그런 영화의 순서대로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추천을 하냐면 정말 보고 싶은 영화는 처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라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국제영화제에 섹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섹션은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 섹션, 월드 시네마 섹션, 오픈 시네마 섹션, 미드나잇 패션 섹션 등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추천하는 게 오픈 시네마는 정말 대중성과 예술성을
다 잡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시 다른 영화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픈 시네마 영화들만 예, 밤에 열리거든요. 8시에 열리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GB, 예, GB가 있는 영화는 예, 꼭 추천을 드릴게요. 이 GB는 뭐냐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예, 감독이나 배우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문답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GB를 보시면 영화를 보는 눈에 대해서 훨씬 더 감독과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질문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풍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핫했던 그런 영화들은 나중에 반드시 일반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핫했고 매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그 슬픔의 삼각형을 국제영화제에서는 못 봤는데 나중에 CGV나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에서 상영을 했죠. 그래서 올해 바로 슬픔의 삼각형을 보고 제가 또 영화 리뷰를 남겼는데 이런 것처럼 이 영화제에서 유명했던 것들은 나중에 꼭 개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놨다가 보시면 좋아요. 올해 좀 핫했던 게 데이비 핀처 감독의 더 킬러라는 영화가 굉장히 매진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CGV에서 올해 안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보러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죠. 영화표가 원래는 더 쌌는데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올해는 9,000원에 예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15,000원이죠 지금 영화 가격이. 근데 이제 국제영화제에 가시면 9,000원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그 국제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꼭 안 봐도 됩니다. 오픈 토크라고 이렇게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오픈된 공간에서 토킹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오픈 토크만 참석을 해도 좋아하는 배우나 보기 힘들었던 배우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진짜 모르겠다. 국제영화제 뭐 봐야 될지 모르겠다. 보고 싶은 것도 사실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팁을 얘기해드리면 큰 극장에서 열리는 하늘연극장이라든지 CGV 스타리움관이라든지 이런 큰 극장에서 열리는 그 영화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시면 또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픈 시네마, 아까 제가 추천했던 섹션이죠. 이 오픈 시네마 야외극장에서 영화를 보실 때 밤에 보기 때문에 8시에 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부산은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춥고 또 끝날 때쯤이면 10시, 11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꼭 챙겨가시라 아니면 담요라도 챙겨가시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꿀팁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후기를 2023년 비프 후기를 말해드리면 저는 평소 국제영화제에 가면 5편 정도를 꼭 봅니다. 근데 올해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 한 개만을 보았는데요. 바로 부탄 영화였던 총을 든 스님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예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매진되기 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이 한 개만 보기 아깝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오픈 시네마 야외극장에서 하는 표는 보통 3,000석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당일에 가셔도 야외극장에서 볼 수 있는 표를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이 부탄 영화를 성공을 해서 보았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총을 든 스님, 스님과 총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보게 됐는데 이 영화가 2006년에 부탄이 처음으로 투표 민주주의를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영화로 담은 건데 그 영화를 보면서 부탄에 너무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해발 고도 2000m의 고도 위에서 모든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해수면 위에서 2000m의 고도의 높이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산이 1947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라산 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산지대에 사는 그런 민족들인데 굉장히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의 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라산이 1947m로 굉장히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위의 산이죠. 한라산 백록담 기준으로 1947m 1위가 되고요. 그 다음 2위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천안봉이죠. 1915m 정도 되고요. 3위가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대청봉, 이렇죠. 그래서 17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가 4위가요,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평창에 있죠. 오대산 비로봉 156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또 많이 있지만 밑에가 속리산 1054m 정도로, 속리산 문장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산의 높이가 있는데, 사실 울릉도에도 산이 있답니다.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았는데, 울릉도의 성인봉이 986m로 굉장히 높죠. 이것도 900m나 되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의 산도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답니다. 특히 오대산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보관을 하고 있는 사고가 있는 곳이죠. 오대산 월정사. 아무튼 이렇게 후기를 산 이야기하면서 후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주윤발님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해 또 부산국제영화제에 누가 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으로 가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